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최근에 보면 정말 자신 있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던 임대사업자분들이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만큼 비과세가 어려운데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새롭게 추가된 사례까지 포함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7번째 사례가 가장 최근의 사례라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람과 한 번도 적용받지 않은 사람이 혼인,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 라는 건데요. 사실관계를 보시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 날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평생 한 번으로 제한을 둔 날짜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평생 한 번인 거죠. 자, 이렇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 받았던 A씨하고 그리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도 받지 않은 B씨가 결혼, 혼인해가지고 1세대가 됩니다. 1세대가 된 그 이후에 B씨가 구입한 이 주택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팔았을 때 과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올해 1월 달에 1월 22일이네요. 이때 이제 기재부 해석에 새롭게 올라온 사례입니다. 이 글씨들은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바로 이 그림으로 표현한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 해당이 되신다면 예, 참고하시면 좋겠죠. 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가지 사례를 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 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해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리고 2018년도에 A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 받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C주택을 또 새롭게 취득했네요. 그리고 여기서 실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2월 12일이 지나서 2023년 2월 달에 이 C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 이때 팔았더니 네, C주택도 팔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래서 A주택에서 한번 받고 그리고 C주택에서 이렇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C주택을 2019년 2월 11일 전에 취득했으니까. 자, 두 번째 사례는 2015년 2월 달에 C주택을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7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해서 실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짜인 2019년 2월 12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해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2015년도에 취득했던 그 C주택 분양권, 이게 공사 끝나고 주택으로 완공이 되죠. 완공되고 나서 이 C주택에서 또 실거주 2년 충족해가지고 2023년 2월 달에 양도했더니 이 양도세 비과세는 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A주택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한번 받았고 그리고 C주택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C주택을 양도해가지고 비과세가 가능한 이유는
2019년 2월 12일 당시에 이 시주택이 계약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2019년 2월 12일 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평생 한 번으로 제한이 될 때 이제 경과 규정으로 부칙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정정 규정. 그러니까 평생 한 번이 아닌 또 받을 수 있는 경우. 자, 그거는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2019년 2월 10일 이 날짜 당시에 그 집에 살고 있거나 살고 있던 집이거나 아니면 2019년 2월 10일 이날 당시에 계약 상태거나 이 C 분양권은 분양계약했으니까 완공이 2019년이니까 분양계약은 2015년이고 그러면 2019년 2월 12일 날은 분양권 계약 상태인 거죠. 아직 주택이 되기 전. 그래서 두 번이 가능했던 겁니다. 세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도 두 번째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2015년 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해서 실거주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 달에 다시 C주택을 계약합니다. 이건 분양권이 아니고 이미 지어진 집을 내가 사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죠. 계약금 지급하고 그리고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인데 2019년 2월 12일이 지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날짜. 이 날짜가 지나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매매계약했던 이 C주택의 잔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럼 실제 이 C주택을 취득한 날짜는 2019년 7월 달인 거죠. 계약은 2019년 1월 달인 거고 그러면 2019년 2월 10일 날은 이 C주택은 계약 상태입니다. 아직 잔금 안 치렀으니까. 자, 그래서 2019년 7월 달에 A주택을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한번 받고 그리고 2023년 2월 달에 2019년 7월 달에 취득한 이 C주택 여기서 거주요건 충족해가지고 23년 2월 달에 집을 팔았더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A에서 한 번, C에서 한 번 이렇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C주택이 2019년 2월 12일 날 계약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사례인데요. 2015년 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해서 실거주하고요.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C주택을 취득합니다. 잔금을 치렀어요. 예, 매매계약으로. 그리고 실거주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2일이 지났는데 2019년 2월 12일 이 날짜에 C주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 A에서 C로 이사 온 거겠죠. 그리고 나서 2019년 12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해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3년 2월 달에 2019년부터 살았던 이 C주택을 취득하자마자 살았잖아요. 이걸 23년 2월 달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도 A에서 한 번, C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데 그 이유는 네, 2019년 2월 12일 날 C주택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정규정 한 번이 아닌 두 번 이렇게 받으려면 2019년 2월 12일 날 그 집에서 살고 있거나 살고 있던 집을 팔거나 아니면 계약 상태 이때만 가능한 거니까 이 날짜 살고 있었으니까 C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2011년 5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8월 달에 B분양권을 취득해요. 이게 승계취득이네요. 다른 사람의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2018년 9월 달에 이 B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등록이 가능한데 이 당시에는 따지지 않고 그냥 분양권 상태에서도 다 등록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8년 10월 달에 C주택을 취득하고 이 C주택에서 실거주를 합니다. A에서 C로 이사 왔겠죠. 그리고 2019년 2월 12일이 지났는데 2019년 2월 10일 날 이 날짜에도 이 C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다시 D 분양권을 또 취득합니다. 이것도 승계 취득이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한 경우겠죠. 그리고 나서 2020년 7월 달에 앞서 분양권 취득해가지고 그 분양권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그 비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이 되고요. 완공되자마자 임대를 시작합니다. 세를 맞춰가지고 임대 개시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임대 개시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 개시가 된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2021년 7월 달에 아주 예전에 구입했던 이 A주택을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D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이 D 분양권이 2020년에 취득한 거라서 만약 D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 분양권은 주택에 들어가지만 2020년에 취득한 거니까 아직까지는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는 주택에 안 들어가요. 자, 그 상태에서 이 C주택 2019년 2월 10일 날 살고 있었던 이 C주택을 2년 거주 여건 충족한 다음에 이걸 양도하면 두 번째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C주택은 2019년 2월 10일 날 살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 바로 B주택이에요. 2019년 2월 11일 전에 이 B분양권은 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아직 주택은 아니었습니다. 주택이 된 시점은 2019년 2월 12일 이후예요. 왜냐하면 2020년 7월 달에 주택이 완공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2019년 2월 11일 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그 임대주택이 분양권 상태를 하더라도 어쨌든 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차후에 A 팔고 C를 팔아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제 이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여섯 번째 사례가 나와요. 여기도 사실관계를 볼게요. 2012년 7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7월 달에 C주택을 분양 계약을 체결해요. 분양받은 거죠. 그리고 2017년 3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달에 B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요. 단기 민간임대 4년짜리로. 그리고 나서 2018년도 11월 달에 이번에는 D주택 분양계약, 또 D주택을 분양받네요. 그러면 A, B, C, D, A와 B는 이미 주택인 거고 C와 D는 분양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9년 2월 1일 날 분양권이었던 C주택이 공사 끝나고 주택으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C주택에서 거주를 해요. 그래서 2019년 2월 10일 당시에 C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A에서 C로 이사 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달에 아주 예전에 취득했던 A주택을 양도해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2022년 6월 달에 이 D주택이 완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2022년 9월 달에 B주택은 자동 말소가 되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A는 한번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이 B주택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분양권에 의한 주택 C가 분양권이었다가 주택이 돼가지고 2019년 2월 12일 날 살고 있었던 이 C주택 이걸 팔아도 두 번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1월 달에 분양받은 거
그리고 2022년 6월 달에 주택이 된 이 T주택, 이걸 나중에 또 2년 거주하고 팔면 세 번째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A에서 한 번, C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나중에 D에서 한 번, 이렇게 세 번이나 받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부증 내용 때문에 그래요. 2019년 2월 10일 당시에 살고 있던 집이거나 이 C주택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쵸? 아니면 계약 상태거나 C는 살고 있었고 D는 계약 상태였고 그러니까 A 팔고 나서 C와 D도 한 번씩 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운이 좋으면 최대 세 번까지, 남들은 평생 한 번으로 거치는데 운 좋으면 이렇게 세 번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분양권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 한 번 더 가능하겠죠. 예, 네, 충분히.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고요. 예, 혼인해가지고 이렇게 예, 한 번도 적용받지 않은 사람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람과 혼인해가지고 1세대가 돼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추가로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이상 받는 경우 일곱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 받으려고 하시든 아니면 두 번 이상 받으려고 하시든 굉장히 어렵죠.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주택을 파시기 전에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